아이 배고프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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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은 뭐야? 나 배고파서. 아이 그게 있잖아. 나 지금 나가봐야 되거든. 응? 어딜 어딜? 아이 개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깜빡했지 뭐야? 아이 지금 빨리 오라고 막 전화가 불똥같이 쏟아진다니까. 아이 그러니까 여보가 아침은 대충 뭐 김치볶음밥을 해주던지 아니면 계란후라이 부쳐 먹던지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던지 아니면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다가 애들이랑 다 밥 좀 챙겨줘야 알았죠? 어? 내가 요리를 해서 애들 챙겨주라고? 그래 나 좀 많이 늦을 것 같으니까. 알았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유! 그걸 누가 못해!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알았어 그럼. 다 큰 성인이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아유 꼭 애들 밥 좀 챙겨주고요. 알았어요? 잘 다녀와. 내가 볶음밥을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재료가 있는지 봐야지. 재료는 있는데. 얘들아! 잠깐 내려.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밥. 애들아 오늘 엄마가 개모임 가가지고 아빠가 오늘 요리를 해야 될 것 같네. 아니 표정 왜 그래 너네? 아빠 요리는 쓰레기잖아. 아빠 요리가 쓰레기라니 말 조심해. 그냥 쓰레기가 아니야. 음식물 쓰레기겠지. 그럼 나 그냥 안 먹을래. 아니야 아빠가 엄마가 다 저기 재료 손질해 놨으니까 그냥 볶아주기만 하면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아빠 금방 해줄게. 알았어. 그럼 먹어는 볼게. 먹어는 봐. 그러니까 엄마 그냥 볶아주는 건데 뭐 애들 좀 기다려봐. 자 먹어볼까 얘들아. 자 아빠가 준비했어요. 자 여기 자 여기다가 바나나 껍질도 넣었고 이렇게 딸기 꼬다리 부분만 넣었어. 그리고 이렇게 잘 볶아가지고 계란 껍질도 넣었거든? 바삭바삭한 게 맛있을 거야. 한 입 먹어볼래? 우와 아빠 이거 그거 거기서 본 거 같아. 거기서 뭐 어디서? 아이 돼지 사육장에서 본 거 같아 이거. 우리가 돼지라는 거야 뭐야? 아니야 진짜 아빠 열심히 요리했는데 한 입만 먹어봐. 아잉 그럼 뭐 한 입만 먹어볼까? 알았어요. 한 입 먹고 나한테 표현해줘. 야, 너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흘리는구나. 미감을 잃었어. 아빠 너 눈을 왜 감았니? 애들아 아빠 머리에 요리가 그렇게 맛없니? 아빠 요리 최악이라니까. 나는 어렸을 적부터 요리에 재주가 없었다. 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아휴, 아이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여보. 아 애들한테 밥은 잘 챙겨줬어요? 아니 내가 잘 챙겨줬는데 애들이 맛없다고 먹더니 한입 먹더니 기절해버렸네. 아니 대체 뭘 해줬길래 그래요? 아니 나는 그냥 바나나 껍질만 까서 바나나 껍질 넣고 튀겼지. 아니 요리를 못해도 적당히 못해야지. 이 세상에 요리한 바나나 안에 있는 바나나를 안 먹고 바나나 껍질을 튀겨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알았어. 그럼 상식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는 안 해봐도 아는 건데. 아니 그럼 차라리 요리를 못하겠으면 라면이라도 끓이든가. 여보 그러면 저녁은 어떻게 할까? 아유 나 오늘 늦으니까 알아서 해요. 아유 무슨 바나나를 그렇게. 아유 너무 몰상식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아이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밥을 안 먹어요. 나도 알아. 끊어 툭. 으이씨 이 옆에 나가. 내가 요리 못한다고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쉬 오늘 아침은 재료가 안 좋아서 그랬던 거고 내가 오늘 저녁은 진짜 맛있게 해줄게. 알겠어? 우르르 알겠어? 재료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빠 손이 안 좋은 거. 아니 오늘 저녁 반찬 보자고. 아빠 제발 그만해. 마트 장보러 간다. 가지마. 아빠 그만둬. 아빠 안돼. 그 길을 건너서 안 된다고. 아빠 안돼. 제발 오늘 마트장 제발. 와서 맛있는 거 사올게. 맛있는 거 해줄게. 가지마. 이 보고가 좋겠고
그리고 야채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다 구매한 것 같은데. 됐다. 이 정도면은 장은 다 받고 오늘 저녁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맛있는 요리 해줄 거야. 기대하라고 얘들아. 자, 마트에서 장 받고 집에 가볼까나. 아니 분식점 앞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어, 잠깐만, 저 요루루 아니야? 야, 요루루! 요루루, 아빠가 요루 해준다는데 왜 여기서 음식 먹고 있어? 아빠, 미안해. 나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돈을. 아이씨, 요루루, 내 음식이 맛없어서 여기서 몰래 먹고 있었던 거였어. 근데 돈. 이 분식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아니 잠깐만. 당신 여보세요? 네? 네? 당신 손 좀 잠깐 봅시다. 제 손이요? 예예. 어, 제 손은 갑자기 왜? 아니 이 사람 당신 손을 보아니 전설의 푸드용사인 것 같소. 전설의 푸드용사? 아 그치. 아 이 손 느낌. 아 이거야. 아, 아 좋구만 이 손. 아! 아 아저씨 갑자기 왜 화장실로 데리고 와서 제 손을 얼어만져요. 아저씨 변태 아니에요? 당신의 손을 아주 특별한 손이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당신의 손 만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음식을 만들어내는 손이라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손? 그게 무슨 말이지? 이 방으로 들어와 보게. 이 방으로 빨리. 이건 빨리, 방이 빨리. 아니라 화장실인데. 그냥 들어가. 빨리. 아니 왜요? 왜?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네. 마음을 비우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손으로 물건을 만지면서 음식을 하나 생각해내봐. 이게 음식이 된다 생각하고. 그 물건을 한번 잘 어루만져봐. 네. 자, 현기통에 손을 대고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고 어떤 요리가 될지 생각하라는 거지. 자, 그럼 생각해볼까? 눈 감고. 카레가 좋겠다. 카레. 응? 뭐야! 진짜 변기통이! 카레가 됐네? 그렇지. 이게 바로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전설의 푸드 용사의 손! 이걸 찾고 있었다고 드디어 찾았어! 당신 축복받은 거야!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내 손이 전설의 푸드 용사 손! 이게 사실이냐고! 얘들아 아빠 장 봐왔다! 요루야. 지금 많이 배고프지? 아침도 조금밖에 못 먹고. 아니 나 방금 분식 먹어서 배 안 고파. 아빠가 진짜 맛있게 요리해줄게. 따라와봐. 아니야 나 떡볶이만 먹었어. 아이 따라와 보라니까. 요루야 너 어떤 거 먹고 싶어? 말만 해봐. 아빠가 만든 것만 빼면 다 괜찮은데. 아이 뭐 먹고 싶냐고. 카레? 아이 아빠 카레 엄청 잘해. 따라와. 아빠가 카레를 잘한다고? 그래 아빠가 아까도 카레하고 왔는데. 리아야 비켜봐. 비켜. 자 여기다가 물건에다가 손을 대고 눈을 감고 카레 눈을 뜨면 자 됐다. 요루야 카레 완성이야. 아빠가 손을 똥 위에 올려. 와 카레다.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맛있게 먹으렴. 잘 먹을게. 와 아빠 정말 능력이 신기하긴 한데 요리로 조금 역겹긴 하네. 아이 괜찮아 말씀만 되는 거지. 아 리아야 아빠가 요리에 손을 가졌거든. 넌 어떤 음식을 먹어볼래? 나는 햄버거. 햄버거 따라와. 오호. 요루루가 근데 맛있게 먹는 게 봐야겠네.
아유, 많이 배가 고팠나 봐. 요리를 리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 햄버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아, 물건이 좋을래? 아! 이거 한짝 잊어먹은 신발이거든? 이걸로 맛있게 내가 햄버거 만들어줄게. 뭐야? 자, 이렇게 손을 대고 눈을 감고 햄버거 햄버거. 자, 눈을 뜨면 자! 신발 햄버거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이 냄새 진짜 햄버거잖아? 그냥 먹어봐! 얘들아 맛있지? 내려와봐 얘들아 다 먹었으면! 우와 너무 맛있었어! 요르르 리필 가능하니까 빨리 그릇 갖고 와! 요르야 변기통만 많으면은 아빠가 맨날 맨날 해줄게! 맞아 속지로도 아주 많이 있다구! 자 어쨌든 얘들아 아빠가 이게 손이 엄청나졌다고 이제 엄청 요리 잘해. 자 그럼 너네들로도 한번 요리로 만들어버릴까? 어? 뭐가 좋을려나? 아 그래 엄마 요리가 좋겠다. 엄마 이따 이제 오시면은 배고프니까 내가 요리를 만들어드려야지. 눈을 감고 도시락 맛있는 도시락. 어 진짜 맛있는 도시락이 됐네. 요루루도 이렇게 밥이 됐고 김리아도 밥이 됐잖아. 아 역시 요리에 손만 있다면 뭐든지 요루루 만들 수 있나 보다. 어 여보 나왔어요. 어 여보 아까 여보가 나 엄청 무시하길래 나 맛있는 도시락 싸놨어. 여보 먹으라고. 어? 뭐야 되게 귀여운 곰돌이 도시락하고 토끼이 도시락이네. 그래 한입 해봐 맛있으니까. 어! 어! 입맛은! 어!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까는 그렇게 요리를 못한다고 하더니 요리를 엄청 잘하네. 아이 내 손으로 다 받는 거야. 우와 대단해 대단해. 아빠 난 너무 맛있어진 걸까? 뀨잉.